개천절 10월 3일을 상징하는 1000세대의 모니터 중에 손상된 737대가 수리되고 창경궁 야연 행사가 다음 갑자기 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앞으로 집콕 소비가 늘면서 소비 패턴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아, 못 보네 지금 뒤에 거를. 삼계탕을 비롯해 보양식 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 식물이나 식물집사, 식집사 같은 신조어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꼽아보니까요. 네, 저희가 한번 꼽아보니까요. 저희 MBC 뉴스에만 모두 5번 나오셨습니다. 네, 그랬더라고요. 네. 재밌는 게 이게 연예 기사가 아니라 모두 경제 기사예요. 네, 딱딱한 경제 뉴스를 쉽게 전달할 수 있어서 저희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뉴스에 출연하신 거를 직접 보고는 좀 어떤 기분이셨나요? 제가 출연하는 나 혼자 산다에서는 다 같이 이러다 뉴스를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생방송을 하고 있네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설치된 세계 최고 규 최대 규모의 비디오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개천절 10월 3일을 상징하는 1000세계 모니터 중에 개천절 10월 3일을 상징하는 1000세계 모니터 중에 아하. 손상된 737대가 수리되고 더는 쓸 수 없게 된 266대는 긴장해서 천천히 천천히 LCD인 평면 모니터로 교체됐는데요. 다시 한 번만 저희 가보겠습니다. 네. 아, 숫자가 어렵네. 숫자가 어려워요. 창경궁 야연 첼 말려서 그래 말려서, 말려서. 안 하던 발음도 실수하고 온라인 예매를 통해 선착순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모니터와 각종 부품이 노후화돼 지난 2018 모니터와 각종 부품이 잘했어 잘했어 제일 잘한 게 죄송합니다예요. 아 그래요? 오히려. 왜 오히려? 왜냐면은 신입 아나운서들조차도 완전 꼬여버린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아. 그러면 이래요. 이건 방송사고거든. 차라리 위트 있게 죄송합니다 그러고 바로 이어가잖아요. 그런 기지는 오히려 신입 아나운서들도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를 한 10번 하면 스페셜 MBC 연구 총장